와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콘 단풍이 들었던 곳인데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찍었던 영상을 먼저 보여드려 봅니다. 이랬던 콩 단풍이 벌써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콩 작업을 하는 것을 또 찍어 봤습니다. 때도 참 아름다웠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변해 있네요. 아,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곳에는 콩잎은 다 떨어지고 콩알만 남아 있네요. 수확기를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콩을 꺾고 있는데요. 콩들이 참잘 됐습니다. 풍년인 것 같아요. 이 넓은 곳에 기계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. 저기 좀 보세요. 사람들이 직접 꺾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꺾은 콩. 이렇게 콩은 세워놓고요. 콩깍지를 해서. 아, 이 넓은 밭에 콩깍지를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이것도 또한 장관일 것 같아요. 이거를 다이 넓은 곳을 사람이 한다는 게참 대단합니다. 며칠을 할까요? 궁금한데. 아, 저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도 일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조심스럽게 지금 촬영을 합니다. 옆에 가서 찍기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멀리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. 아, 지금 이제 오늘 이 작업을 시작한 것 같고요. 더 많이 이것을 다 하고 나면 한번 와서 다시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. 아, 너무나 진짜 아름다웠던 그 콩밭이 이렇게 또 지금은 수확을 하게 돼서 또 다른 진모를 보여주고 있네요. 그러고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걸 해내잖아요. 사람 손으로 이 넓은 밭에 콩을요. 며칠을 해야 되는지 보고 싶은데, 야. 그래도 오늘은 콩밭에 비해서 그렇게 인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분들은 아마 일하기 위해서 어디 또딴 곳에서 와서 일을 할것 같은데. 요즘 농촌에 일손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구하기도 힘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제천이나 딴 곳에서 이렇게 모셔와서 또 일을 하시도록 하더라고요. 마을에는 거의 또 일하실 분들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러 다니는 분들이 또 따로 계셔서 아, 그분들을 차로 모시고 오고 모셔가고 그런 시골에 지금은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도 어디 딴 곳에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지금 이래 보면 참 대단하죠? 아무리 봐도 저는 와, 이걸 어떻게 또 사람이 또 해낼까라는 기계로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사람이 설마 이 많은 거를 큰 넓은 곳에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아, 봐도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. 아,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또 찍고요. 다음에 다 됐을 땐 다시 한번 와서
또 찍어보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